청춘년 9월 소현세자는 북경 천문대를 관리하던 구라파 덕국인 천주교 신부 아담 마샬과도 교류하였다. 뭘 하셔요? 청에서 세자제와 나누었던 말들을 적어두었습니다. 얘기를 다 듣지 못해 궁금했는데 고생하셨어요. 나오셔요. 준비 다 됐어요. 저는 그냥 떠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여기 있는 동안은 이곳 식구가 되어야지요. 그래야 저와 마마가 눈총받지 않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? 준비 다 됐어요. 가시지요, 오라버니. 너 말하는 폰세가 왜 그 모양이냐? 제가 왜요? 하던 대로 해라, 꼬맹아.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일찍 죽는다. 가시지요, 오라버니. 너 술 마셨냐? 아니어요, 오라버니. 저년 정신이 마실 나갔어, 저거. 미쳤어. 그런데 왕손이는? 내 아까부터 바라본 바. 애군이 비껴가다가 살에 딱 걸렸어. 여기까지 오는 생인데 무슨 살이 더 있대요? 내가 원래 족상 전문인데 그건 뭐 봤다 치고 대신 잠시 손 좀. 괜찮아 괜찮아. 성금이야 성금. 자자자. 자. 보자. 안타까운 지고 중전마마가 될 운세인데. 예? 그 부적한 장이면 제법 살뿌리는 될 듯 싶은데. 배꼽 밑에 부적한 장 붙이시게. 중전은 저리 가라. 극락 왕생하게 해줄 테니까. 못하는 소리가 쓰신다. 지룡이 아버지! 지룡이 아버지! 아,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. 아이고! 아이고 우리 마누라. 뭐 좋은 일 있어? 아, 이 친구 엄청 재밌네. 뭔 일이길래? 나보고 중전마마가 대상이래. 아, 족상도 엄청 잘 본대. 아, 그럼 난 이만. 이, 족상을? 어디 그럼 나도. 아니. 봐봐. 어? 왕자리는 가시 먹고 산채 주목이 될 상인가 아닌가 여기 봐. 아! 저 잔치를 벌이고 있던데 배 안 고프십니까?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? 진짜 몰랐습니다. 조선까지 와서 이렇게 춥고 배고플 줄은. 조금만 참아라. 송장군님이 마냥 계실 뿐 아니니 한양으로 움직이시겠지. 인생이란 무엇이냐? 인생은 잔치다. 하룻밤 잘 먹고 가면 그만이다. 오늘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. 먹어. 많이 드셔요. 충분하게 했으니까.
눈앞에 알쩡알쩡 거리지 마라. 싹 다 잡아가는 수가 있으니까. 아저씨, 이것 좀 주세요. 넌 뭐니? 왜요? 네가 뭔데 여기 삐집고 앉아? 앉을만 하니까 앉죠. 아저씨, 드세요. 자리 불편하면 들어가 쉬게. 참석은 했으니 짝기 면도 세워줬고. 배고픈 삽살개도 아니고 얼굴이 달만 보고 있나. 최 장군, 예전엔 말이야 얼굴을 못 보니까 미칠 것 같더니만 예전은 매일매일 보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. 나랑 장기나 두면서 소일하다가 이천으로 가세. 다 그만두고 같이 재미지게 살면 되지.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. 세상 참 지랄 맞게 사는 것 같아. 들어가지. 나 바람 좀 쐬고 올게. 바람은 여기도 잘만 부는구만. 대장군! 몸조리 잘해. 왕성의 놈이랑. 내 금방 갔다 올게.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.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에도 차오르는 사랑. 아니 달빛이냐 달빛이 사랑이냐. 알다가도 모르겠네. 사람들 주목받지 않고 떠나려니 지체하면 때를 놓칠 것 같습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밤길인데. 걱정 마십시오. 홀일 올리고 혼자 떠나는 게